건강해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어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했는데요. 그룹원들과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을 빼다 보니까 2022년 2월 건강 다이어트 그룹으로 선정된 최정아입니다. 제가 한 번도 뚱뚱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. 내장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너무 없었어요. 근데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매일매일 7,000보를 걷고 홈트를 하게 되고 또 아침 저녁 식단을 하고 그런 걸 다 인바디앱에서 관리해 주니까 건강하게 근육을 늘릴 수 있게 해줘요. 운동하는 습관,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건강한 근육이 늘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할 때 친한 지인분들 몇 분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지인분들과 재미있는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하게 살이 빠지시고 그러시면서 제품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니까 저하고 함께 사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첫 번째는 바로 팀워크인 것 같아요. 매주 게릴라 미션도 하고 7,000보 운동샷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주셔서 저희 팀원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그리고 제품이었어요. 신제품 액티브 뉴트리밀 바닐라 맛이 되게 좋았었어요. 제가 평소에도 아침을 막 챙겨 먹거나 그런 식단을 잘 조절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바쁘기도 하고 제가 또 아이가 셋이에요. 그 아이들에게도 간편하게 챙겨줄 수 있고 또 저 또한 간편하게 챙겨줄 수 있으며 또 12첩 반상보다 훨씬 더 질 좋고 영양소가 가득한 뉴트리밀 마시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. 저는 운동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데 인바디앱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편리한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인바디앱 홈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저만의 건강 다이어트 코치입니다. 혼자 하면 힘들지만 계속 동기부여 시켜주고 또 팀원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 저에게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저 채코치와 함께 유산화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함께 만들어가요.